안녕하세요 여러분, 멍미입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새해 시책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뒤에는 1월에 알아두면 좋을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고 조금이나마 가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PPT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올해 처음으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고등학생들부터 시범적으로 올해는 해보고 내년에는 중학생까지 이제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 월 11,500원 그리고 12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요. 원래는 2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고교 무상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1학년까지 추가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연간 125만 원 정도의 학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학생들 분들도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농어촌 버스 30대와 또 장도 사랑호에 와이파이가 설치되거든요. 7월쯤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들 알고 계셨다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약간 메가 히트 소식인데 보성에서 순천까지 농어촌 버스를 타는 광역 환승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성에서 만약에 벌교에 가가지고 환승을 하시면서 88버스를 타시면 우리 농어촌 버스 요금 900원으로 순천까지 나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환승은 딱 한 번만 하실 수 있고 버스에서 내리신 후에 60분 이내에 다른 버스로 환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급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혼을 하신 분들 그리고 18세에서 45세 사이에 계시는 청년 부부가 결혼했을 때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결혼하신 후에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신청하셔야 돼서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또 다둥이 가정의 육아용품 지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생겼는데 3자녀 이상 이때 신청하실 수 있고요. 50만원까지 지원되거든요. 3자녀 막둥이가 올해 태어났어야 이제 3자녀로 보고 다둥이 육아용품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신생아 양육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 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몇 명 소개해드렸는데 임산부 꾸러미 친환경 꾸러미 지급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부담이 94,000원이고요.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8만 몇천 원? 그래가지고 총 48만 원 상당의 농특산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월 4회,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청하시냐면 ecomall.com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본인이 살고 계시는 읍면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인상이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인상됐거든요. 당연히 주정차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했을 때 시야 확보가 안 돼가지고 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정차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 신청하면 쏠쏠하게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연납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연납 신청하시면 최대 9.15%까지 절세하실 수 있으시고 3월에 하시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세제 혜택을 보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사 가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환급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연납 신청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자동차세를 조금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보성사랑 상품권 10% 할인이 이번 달 올해 3월까지 연장됐거든요. 그리고 그 카드형이 새로 나왔어요. 카드형은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0% 할인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보성에서 돈 쓰실 일이 많으시면 이걸 사가지고 하시면 무조건 10% 할인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사용하셔가지고 좀 절약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이 2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어떤 점이 변했냐면 작년에는 세대원 중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이게 대상자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대상자 기준이 없어지고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은 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셔가지고 모두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자부담 2만원 을 내시면 총 2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1차 신청은 2월 28일까지 하시면 되고 2차는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예정돼 있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도 6월까지 연장해서 농기계 임대료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농기계가 있으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방문하셔가지고 예약하시고 영농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농 기어 주택자금이랑 창업지원금 신청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귀농 기어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그리고 귀농 기어 창업자금은 최대 3억까지 융자가 가능한데요. 귀농의 경우에는 2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기어는 1월 29일까지 받고 있으니까 신청 시기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가지고 영농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소식 말고도 다른 새로운 시책들 아니면 또 새로운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고시 공고란을 항상 체크하셔가지고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이나 지원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댓글로 어떤 거 알려주세요 하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다음에 친절한 먹미씨로 돌아올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하고 좋은 정보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